안녕하세요. 태공주사입니다. 오늘 저 여기 인천에 앵무새 수입하는 업체에 왔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조류 수입 업체라고 해요. 여기에 지금 앵무새가 한 400여 마리가 있다고 하거든요. 태식이랑 공주랑 새로운 앵무새들을 좀 구경하러 왔어요.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거든요. 같이 한번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앵무새들 한번 구경해 보시죠. 아시죠? 앵무새 유튜브 채널 굉장히 유명한 그 혼인의 앵무새 혼이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혼인 앵무새 혼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랑 여기 조류원 구경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오셨습니다. 저도 이제 유튜브 컨텐츠 찍으러 왔고 또 초채랑 놀러 왔는데 이렇게 대형 유튜버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, 모란 앵무새예요. 이거 암컷이고 이제 막 안 오는데 잘? 이제 막 3살 됐습니다. 오, 3살이에요? 네. 태식아. 물면 안 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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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자. 오! 자, 일로 와봐. 옳지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모란 앵무새가 조금 나이 먹으면 싸놨더라고. 네, 맞아.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이달을 받았는데 얘 한 살 넘어가면 싸나워요, 모란 앵무새. 네, 그러니까요. 맞아, 엄청 깨물어. 근데 그 전에는 엄청 짠했다가 이제 저만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. 진짜요? 네. 지금 이제 사람 손 잘 타는구나. 네. 네. 태식이랑 공주는 좀 어때요? 얘네는 괜찮아요. 얘네는 정말 이 착해요. 물지 않아요. 야, 너 이거 뭐야? 안 돼, 공주야. 너 발 물려. 올라가면. 거기 올라가면 발 물린단다? 예, 근데 얘네가 더 놀랄 것 같은데요. 태식이 공주들 놀라진 않고 놀자 이러는 것 같은데. 근데 너무 귀엽다, 얘네들. 네, 로제일라인데요. 로제일라? 네, 네, 노던 로제일라라는 앵무새이고 호주 앵무새예요. 호주? 네, 그래서 좀 호주가 이제 드넓은 벌판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거든요. 네. 조금은 야생성이 있고 그리고 애완용으로는 기르기가 조금 힘든 종이라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인기는 없지만 저 처음 봤어요. 네, 그래도 이제 색깔이 다양하고 예뻐가지고 추후에는 많은 브리더 분들이 이제 애완용으로 기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이에요. 여기서도 직접 번식이 된 사례들이 있는 자린 앵무새입니다. 자린 앵무새가 되게 조용하고 네. 점잖고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지금 보시면 이제 되게 조용하잖아요. 네. 예뻐. 근데 얘네들도 분양가가 꽤 되죠? 한 100만원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00만원 중반대. 네. 그리고 생각보다 얼굴이나 생김새는 좀 터프하게 생겼는데 네. 울음 소리는 되게 조금 귀여워요. 뿅! 뿅! 이렇게. 아, 진짜요? 네. 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. 네. 되게 귀엽고 말하는 것도 되게 귀엽게 말하는. 말도 잘해요? 네. 말도 좀 잘하는 종이에요. 아, 그래요? 얘는 한스마카우다, 그죠? 네, 맞아요. 이 아이는 애완조예요. 옳지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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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, 말해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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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할 거야? 안녕할 거예요. 한스마카우가 중형종에서도 이렇게 말도 잘하고, 그러니까 마카오 종이 사람을 되게 잘 따르고 애교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스마카오 되게 많이 찾으시고 기르고 싶어하는 종인 것 같아요. 안녕? 공주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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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받아줘. 안녕? 안녕? 아이, 예쁘다. 태식아 안녕? 잘했어요. 우와. 와, 이거 진짜 좀 많이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거 하실 거예요? 저는 그러니까 취미로
그 브리딩 하고 싶어가지고. 아. 번식이요. 번식? 네. 브리더가 되고 싶어요.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몇 번 와봤으니까 여기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번식하는 곳이고요. 마카오 중에 이제 가장 큰 종, 크게 속하는 종들인데 날개가 이렇게 파란색이라서 청금강이라고 해요.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분양이 됐어요. 됐는데 이제 그분이 여기서 좀 키워달라고 맡겨놓은 상태라서. 와 진짜 얘는 근데 부리가 네. 손가락 물리면 잘릴 것 같죠? 잘려요. 그쵸? 네.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저희랑 정말 다양한 앵무새들 많이 보셨는데요. 저도 앵무새를 꽤 오래 키웠는데 처음 보는 앵무새들도 되게 많았거든요. 오늘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후니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저도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. 여기 DNM 페로팜 다양한 앵무새들 수입하고 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사장님 밑에서 조금 다양한 정보들 접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앵무새 농장 뭐 창업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